200년, 원소와 조조가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손책은 몰래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책의 목표는 원소와 조조가 서로 싸우는 틈을 타 허도를 공격해 헌제를 모셔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에 따르면 손책의 첫 번째 타겟은 진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등은 광릉 태수를 맡고 있었는데 진등이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인데다가 선정을 베풀어서 지역 백성들이 그를 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손책에게는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진등과 손책은 서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손책은 조조를 공격하기 전에 허공과 우길이라는 두 인물을 죽입니다. 허공은 오군에서 태수로 있었던 인물로 당시 손책을 따르고 있었지만 한 왕조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허공은 허도에 있는 헌제에게 밀서를 써서 손책은 용맹함이 항우와 비슷한 위험한 인물이니 수도로 불러들여 붙잡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허공의 밀서는 헌제에게 닿기 전에 손책의 손에 들어가고요. 손책은 허공을 불러 신문합니다. 허공은 자기가 그런 밀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잡아떼지만 손책은 믿지 않고 허공을 목졸라 죽입니다. 손책이 죽인 두 번째 인물은 우길이라는 100살도 훨씬 넘는 도사였습니다. 우길은 도술로 많은 백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명성이 높았고요. 도술서인 태평 청령도를 썼다고 합니다. 손책의 부하들이 우길에게 몰려드는 걸본 손책은 우길이 요망하다고 여기고 그를 잡아들입니다. 손책은 우길에게 날씨가 가물었으니 만약 비를 내리게 한다면 풀어주고 그러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자 대낮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우길이 죽지 않게 된걸 기뻐했지만 손책은 약속을 어기고 우기를 처형합니다. 얼마 후 손책은 평소 즐기던 사냥을 나갔는데 손책의 발이 너무 빨라서 부하들을 뒤로 하고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허공의 식객 3명이 허공의 복수를 노리고 손책에게 접근합니다. 손책은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그들은 한당의 병사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손책은 한당의 병사들이면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은 처음 본다면서 한 명을 활로 쏴 죽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겁에 질려 급하게 활을 들어 손책을 쐈는데 화살 하나가 손책의 뺨에 적중합니다. 이후 이 둘은 손책의 기병이 도착해 죽임을 당했고요. 손책은 구조됩니다. 수신기에 따르면 손책은 뺨의 상처가 의외로 심각해서 알아누웠는데 내내 우길의 환영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어느 정도 치료돼서 거울로 얼굴을 확인했는데 거울 속에 우길이 있는 걸 보고 거울을 깨뜨리고 크게 소리치니 상처가 다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손책이 상처를 입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와 같은데 아직도 다시 공을 세우고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니 상처가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책이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가 200년 4월이었습니다. 원소와 조조가 싸우는 혼란한 틈을 타서 손책이 죽지 않고 군대를 지휘했더라면 손책이 조조 못지않은 세력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죽기 전에 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건 내가 잘하지만 유능한 인물을 등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건 손권이 낫다는 말과 함께 동생 손권에게 뒤를 맡깁니다. 한편 유비는 만나라는 유표는 만나지 않고 원소를 떠나 여강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관도대전을 승리로 이끈 조조가 직접 군을 이끌고 여강을 공격하자 유비는 유표에게 도망갑니다. 유비와 마찬가지로 황실의 종친이었던 유표는 예를 다해 유비를 환대했고요. 군사를 보태서 남양군에 있는 신야성을 맡기고 조조와 대치하게 합니다. 유표는 동탁에 의해서 형주좌사로 임명된 인물로 학식이 풍부하고 외모 또한 준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면모도 있어서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던 55명의 호적을 한자리에 초대해서 모조리 죽이는 방식으로 형주를 일거에 장악하기도 합니다. 북쪽에서는 관도대전에서 처참한 실패를 겪은 원소가 기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원소가 전풍의 말을 들었으면 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대가 옳았으니 반드시 중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풍은 만약 우리 군이 유리했다면 나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군대가 패했으니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풍의 말대로 원소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과연 웃음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전풍을 죽입니다. 원소는 이듬해인 201년 자신에게 반기를 든 지방 세력들을 토벌하고 다시 군을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조조와 본격적으로 2차전을 치르기도 전에 원소가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원소는 관도대전 이후 패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화병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 중국을 통일할 명분과 실력을 모두 겸비했던 거물, 원소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원소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하자 원씨 일가 내부에서는 후계자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었던 원담의 무능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셋째 아들이었던 원상을 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상이 아직 스물도 안 된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원상의 두 형이 이미 독립적인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후계자 다툼은 불가피했습니다. 원소가 생전에 원담을 청주자서로 임명하려 하자 저수는 이것이 피리재앙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만류했지만 원소는 듣지 않고 나아가 둘째 아들 원희를 유주자사로 임명하고 조카였던 고간을 병주자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소가 죽자 저수의 말처럼 원소 세력은 분열됩니다. 특히 신배와 봉기가 추대한 원상파와 곽도 등이 추대한 원담파 세력은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202년 6월 기주를 침공해서 여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원담군을 공격합니다. 원담은 열세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원상에게 원군을 요청하지만 원상은 원군을 보내는 대신 흉노와 손잡고 조조의 후방인 사주를 공격합니다. 조조는 공격을 막기 위해 종효를 보내는데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들다고 여기고 마등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마등은 아들 마초와 1만 명의 군을 보내 흉노를 물리칩니다. 조조의 계속된 공격으로 원담이 지키고 있었던 여양이 함락될 위기에 몰리자 원상은 직접 군을 이끌고 원담을 도우러 가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원씨 형제는 여양을 버리고 어편으로 퇴각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곽가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공격을 하는 대신 원상과 원담의 내분을 기다리기로 하고 군을 여양에 주둔시킨 채 본인은 허도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곽가의 말대로 얼마 후 원씨 형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조조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원담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동생 원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상에게 져서 청주의 평원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원담은 곽도의 조언을 듣고 조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조는 203년 10월 다시 군을 이끌고 원상의 본거지였던 어편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원상의 장수였던 신배가 활약한 덕분에 업성을 함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조군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주변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서서히 원상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평원에서 형 원담을 공격하고 있었던 원상은 본거진 어편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오지만 어편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조군에 포위되고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합니다. 업성도 조조군을 상대로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함락당하고 신배는 처형됩니다. 하지만 원상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둘째 형인 원희에게 몸을 맡깁니다. 원담은 동생 원상이 폐주해서 생긴 공백을 틈타 기주를 공격해 자신의 세력을 넓힙니다. 하지만 강성한 조조군이 바로 옆에 주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5년 1월 조조는 원담 세력을 완전히 토벌하고 원담과 곽도를 죽입니다. 호안서에 따르면 원담이 말을 타고 도망가던 중에 어떤 추격병에게 따라잡혔는데 풀어주면 너를 부귀하게 만들겠다면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한편 북쪽으로 달아난 원상은 둘째 형 원희와 함께 쫓기고 쫓겨 오한족의 우두머리였던 답돈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원상을 죽이고 끝을 보기 위해서는 오한족의 영토를 공격해야 했는데 이 원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고 남쪽에서는 유비가 유표와 함께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쉽게 공격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곽가가 유표는 의심이 많아 유비를 중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견을 내자 원정을 결정합니다. 조조군은 오한의 본거지였던 유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한이 유성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진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200년가량 존재 자체가 잊혀졌던 새끼를 발견하게 되고요. 무방비 상태에 있던 오한군을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답돈이 이끄는 부대가 현장을 시찰하던 중에 백랑산에서 우연히 조조의 부대와 마주쳤다고 하는데 조조의 병력이 확연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료가 대활약한 덕분에 답돈이 사로잡히고 참수됩니다. 이날의 승리로 조조는 20만 명의 오한군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폐주한 원상과 원희는 요동의 공손강에게 도망갑니다. 공손강은 요동에서 독립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공손탁의 후계자였습니다. 조조마저 우습게 여길 만큼 담력이 있었던 공손탁하고는 다르게 공손강은 비교적 현실적이어서 세력을 무섭게 키우고 있었던 조조를 두려워했습니다.
조조의 후한을 두려워한 공손강은 결국 자신에게 몸을 맡긴 원상원희를 죽여서 머리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206년 6월 자신에게 투항했다 반기를 든 고감마저 물리치고 병주를 차지합니다. 마침내 원소의 모든 남은 세력을 흡수한 조조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 세력으로 올라섰고요. 남쪽이 유표와 송견을 공격하는 데 힘을 집중시킬 여건을 마련합니다. 특히 배신한 이후로 꾸준히 자신을 괴롭혀온 유비를 조조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비 또한 북방을 평정한 조조가 자신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203년 유비는 예주에서 멀지 않은 여평까지 진군합니다. 이때 조조는 하우돈과 이전을 보내 유비를 막게 했지만 유비는 매복을 통해 하우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전이 구원군을 끌고 공격하자 신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도 유비는 종종 유표에게 조조를 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표는 곽가가 언급했던 것처럼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조조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여세를 몰아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밀히 유비를 견제합니다. 조조가 오한족과 싸우고 있을 때도 유비는 이 틈에 허도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유표는 망설이다 기회를 놓칩니다. 인기가 많았던 유비는 형주에서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많은 인물이 유비의 명성을 듣고 몰려들었고요. 그와 함께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서서였습니다. 서서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요. 젊었을 때는 도적질을 일삼는 검객으로 살다가 관원에게 붙잡혔는데 죽기 직전에 그의 일당에게 구출됐다고 합니다. 서서는 이 사건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면서 학문에 정진합니다. 그리고 형주에서 여러 유생들과 교제하게 되는데 방통과 제갈량과도 이때 만나게 됩니다. 서서의 친구였던 제갈량은 특이한 공부법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다른 유생들이 문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뜻을 음미하면서 책을 정독했던 반면 제갈량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은근히 잘난 척이 심해서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관중과 아기를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한 번은 서서를 포함한 친구 3명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들은 앞으로 벼슬하면 자사나 태수까지 오를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새 친구가 제갈량에게 그럼 너는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 라고 묻자 제갈량은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는 옛 친구 제갈량을 기억하고 유비에게 청거합니다.